그때 친구를 보내면서 제가 몇 번의 병문안을 가면서 이벤트를 하나 했었는데, 하이킥이라는 영화에 신세경이라는 배우가 나왔었는데요. 신세경이라는 배우가 아까 보신 그 우감도에 같이 출연했던 다른 에피소드에 있던 배우인데, 신세경을 그 친구가 하니까 신세경한테 메일을 썼어요. 이메일을 써가지고 아주 먼 곳에 한 친구가, 한 팬이 당신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매일 낙으로 삼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방문을 해주면 어떨까. 좀 무리한 요구긴 하죠. 그냥 어쨌든 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와달라고, 바쁜 배우한테. 근데 흔쾌히 얘기를 해주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제가 아주 아주 친한 배우가 아니었는데, 아주 친한 배우인 줄 알고 제 친구가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지갑에 있는 빚도 뺏고 뭐 거울도 뺏고 뭐 막 내달라 그러고, 막 그전에는 막 어쨌든 빨리 빨리 떠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신세경 씨한테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고, 30살 때 결혼할 거라 그러니까 그럼 10년 남았네요 그러더니, 그때 결혼식장에 자기를 초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살고 싶다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와 의사와 그 주변에 그곧뭐 떠날 많은 시한부 환자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리고는 다음 방 전에 떠났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응소가 필요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굿처럼, 식임굿 같은 영화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잠깐 깜짝 메시지를 전할 분이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화면으로 그 네. 메시지를 누가 보내오셨는지 좀 무슨 메시지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경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 고마워요. 볼까요? 인생에 아무리 살아도 없는데. 파헤치기고도 뭐 굉장히 바빠지셨죠? 신세경 씨는 어떤 배우인가요? 너무 착하고 예쁜 배우예요, 사실은. 드라마고 다방면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다음 영화의 주인공도 했고, 착하지 푸른 소금이라는 영화고요. 사실 감독님과 직접 이렇게 작업은 없는데요. 이제 뭐 여러 자리를 통해서 뵙기만 하다가, 그리고 감독님 이제 아, 친구분께서 맞네. 이제 췌장암에 걸리셔서 아프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병원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께 한창 이제 TV에서 하이킥이 방영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TV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얻으시고 또 즐거움을 얻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분을 만나러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이렇게 아주 긴 메일에 정말 로맨틱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께서 그때 브레이트의 시를 알려주셨었는데요. 대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빗방울조차도 조심해서, 빗방울을 맞는 것조차도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의 시였는데, 그 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었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독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숨 돌리실 수 있을 때또 즐거운 일 많이 많이 하시고 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곧또 봬요. 야, 와, 이런 메시지 보내실 모르셨죠?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네. 저는 만날 수 없는데 아리랑 TV 만날 수 있네요. 아, 저희 야, 작가분들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들 대단하시네. 많습니다. 네. 바빠서 볼 수가 없는 배우인데 요즘 정말. 그 시가 어떤 시인가요? 기억이 그 나세요? 브레이트의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시고요. 네. 그게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그 말을 내가 듣고는 아 이제는 조심해서 길을 다녀야겠다. 빗방울에 맞아서조차 살해돼서는 안 되겠기에 뭐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게 너무 그 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정말 나는 난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당신의 필요를 계속 갖고 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절박한 말이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상기하겠다는 뭐 그런 뜻인데 제가 이제 신세경 씨한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말을 던졌고 그 친구도 죽어가는 친구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매일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아주 긴 메일을 썼고 제가 정말 신세경 씨가 아니면 나 죽을지 몰라라는 정말 마음으로 아주 긴 메일을 밤새 써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시의 위력이 아니라 원래 마음이 그냥 너무 착하고 깊고 어려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성숙한 배우라서 그냥 그 뜻을 너무 그냥 쉽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신세경 씨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이렇게 매일 바라봐주는 팬들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소중한 기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메시지로 멈추지 않으셨고요. 뭐 하나를 또 더 보내오셨어요. 신세경 씨께서. 예, 이 다음 비디오에서도 신세경 씨가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감독님, 제가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감독님 너무나 팬이고 또 감독님 작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과연 언제쯤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될 질문인데. 진짜요? 네. 사실 신세영 씨는 진짜 어릴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 생활을 했었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멋진 여성으로 컸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볼래도 뭐 연락해도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질문하죠, 세경이야. 그래도 감독님 서랍을 이렇게 확 열면 넥스트 프로젝트, 뭐 내년의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세경 씨랑 작업한다면은 19금 영화 이제 꼭 본 적 없는 파격적인 그런 영화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임수정 씨가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어떤 다른 면을 확 보여줬다면 그런 영화에서 신세경 씨가 나올 수 있을까? 저도 좀 다른 걸 찾고 싶고 지금 아직 어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 어린 느낌에서 성숙한 여인을 찬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젖살이 좀 빠졌을 때 눈빛에서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을 때 뭐랄까 그런 순간들을 좀 표현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객 입장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할지 모르겠네. 하신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